몸집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분. 인사 인사 춘몽인데 뱃살 먹은 것 같지 않잖아요. 뱃살 먹은 난 같지. 어유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신다는 할머니. 보고도 믿기 힘든 할머니의 강철 체력. 힘이 이렇게 장사죠. 어이구. 다 보셔야 돼. 그럼 이러는 게 좋지. 노는 게 좋아. 아무도 못 말리는 100세 일개미 이금순 할머니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장수인을 만나러 간 곳은 충남 아산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야, 이거 옥수수도 심어놓으시고 많이 심어놓으셨네. 아니, 할머니, 오늘 주인공이 어떤 분이시죠? 아, 오늘은 이 마을에서 백세 할머니를 찾으시면 됩니다. 백세 할머니요? 네. 아, 백세는, 백세 할머니가 지금 이 마을에 사신다고요? 아, 처음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아, 쉽게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쉽게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뭐, 마을마다 여기 회관 이런 게 있지 않나? 그런데 가서 한번 여쭤봐야 되나? 과연 백세 할머니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마을 할머니들이 구수한 노래 솜씨를 뽐내고 계셨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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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다가 맞습니까? 여기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 역시요. 아유 지금 제가 진짜 안짝 선배님으로 오셨네. 예예 예. 아 저 아세요? 아니요. 혹시 저기 제가 찾는 분이 지금 백세 할머님이신데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연세 어떻게 되세요? 88이시고 여기서 찾아보시고. 예예예. 예. 아니 안하게 해줄테니까 여기 예. 찾아보라고 여기서. 아니 다 젊어 보이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보라고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찾아보잖아. 대체 이 많은 할머니들 중에 백세 할머니는 어떤 분일까요?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왠지 눈에 띄는 한 분. 어머님 계속 노래를 하시는데 오늘 주인공 아니세요? 아니세요. 노래하시면서 아니라고. 아니요. 아쉽지만 이분은 아니시군요. 바로 그 순간. 유독 수줍어 하시는데 왜 이렇게 수줍어. 어머니 왜 이렇게 수줍어 하세요? 혹시 백세 할머니 맞으세요? 아니요, 왜 아니요? 맞으세요? 아니요. 맞아요. 맞으시네. 어머님이시네. 아이고 이렇게 아닌 척하고 노래를 계속하고 계셔가지고. 오늘의 장수인 백세 이금순 할머니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백세 맞으세요? 자, 19년생. 자, 1919년생이시구나. 19년생. 아이고, 반갑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좋아하신다는 노래부터 한 곡조 뽑아 올리겠습니다. 어쩌다 할머니 솜씨 한번 보여주시죠. 와 흥이 정말 많으신데요. 함께 차차차. 안 힘들어요? 난 잡쳤으니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그래도 나이가 얼마야. 아이고 연세가 있으신데 아이 관절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시는데 다리가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밭에 가서 네. 모종도 하시고 김도 매시고 네. 막 날강으로 채워 밭일을 하나씩 칠고 다니죠. 아, 네. 어떻게 한다고요 어머니? 밭일 다 해서 날강으로만 이만한 밭가스로 네. 물 하나씩 칠고 다니죠. 물 차이다. 아유 날이 가물면 물을 이렇게 물 주려고. 아, 물 주려고? 물 차이다.
집에 가신다고? 아이고, 놀다 말고 부지런히 가시네 또. 여기요? 백세 할머니는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처음 이렇게 따님이시죠? 예. 아이고. 어, 굉장히 젊으시네요. 뭐이 젊어? 어, 젊으신데요? 뭐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6. 76이요? 응. 아, 그러면 응. 할머님 중에 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는 딸이요. 아주머님이라고 그러야 되나? 사실 두 분이 지내시는 거예요? 아유, 지금 여기 지금 사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여기 나한테 와서 사는 제가 한 10년 넘었죠. 15년 됐어. 15년이요? 네. 아, 아까 회관에 있다가도 저기 밭 보러 가셔야 된다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 이 연세 농사를 지으세요? 응, 농사. 잔뜩 짓지. 들깨. 오. 이제 들깨 숨어있대. 아, 그러시구나. 백세의 연세에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으시는 할머니. 할머니는 요즘도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밭에서 보내시는데요. 손의 힘도 얼마나 좋은지 질긴 풀뭉치를 베어내는 일도 거침이 없으십니다. 빨리 해야지 얼른 크지 이게. 아이고, 이 풀 좀 봐. 저 풀을 저렇게 놔두고서 아이고, 이 풀을 이걸 어떻게 할 거, 이걸 전부? 이걸 그냥 놔둬서 이게 다 클 텐데, 이게. 하지만 마지못해 할머니를 따라 나선 딸, 서민정 할머니의 입장은 다릅니다. 꽉 찰 텐데, 이렇게 좁게 좁게 심어. 나는 아파서 못해. 엄마가 안 하면 나는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야. 엄마가 하니까 와서 거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내년엔 그만할까? 예? 어머, 이거 하는 거 힘 안 들어? 노는 건 힘 안 들어? 엄마, 노는데 뭘 힘이 들어? 아이고. 노는 것도 힘들어. 뭘 놓으라도 힘들어. 뒹굴뒹굴 들어넣어서 굴르는데. 사람은 꿈쩍거려야 되는 거야. 놀만 못 써. 아이, 그만하셔야지. 연세도 많고. 이거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여. 얼마나 힘든데, 땀을 흘리고 나가서 뭐 팔도 아프시고 한데, 그만 나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편안히 좀 쉬시면 좋지. 하지만 할머니가 이렇게 일을 좋아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았으면 자본만 더 생기고, 괜히 헛소리만 헛생각만 자꾸 머리에 떠오르고, 지내간 일 고생한 것만 머리에 떠올라. 이런 거 하면 여기다가 정신을 쏘니까. 여기 정신을 쏘니. 사람이 다 내가 노력을 해야 돼. 어머니, 가요. 가 밥 먹어야지. 나 하려면 아직 멀었어. 저거 저거 다 해야 돼. 갑시다. 어머니, 그만 가요. 하지만 들은 채 만채하시는 이금순 할머니. 가요, 가. 그만 가. 얼른 가. 백세 고집을 꺾기가 쉽지 않네요. 가. 가자고. 엄마, 분수 없다. 이제 정말 집으로 가시려는 거겠죠? 할머니,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일거리들이 자꾸 눈에 밟히시는 할머니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직접 밭을 가꾸며 열심히 움직이시는 게 할머니의 장수 비결이겠죠? 어느새 함께 나이 들어가는 모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할머니, 이렇게 딸과 다니는 거 어때요? 어. 딸과 같이 가니까 어때? 좋지. 어떤 점이 좋아요? 다 좋지. 우리 맨날 이래고 다녀.
맨날 이러고 다녀라. 때로는 티격태격하기도 하지만 그게 다 할머니를 걱정하는 딸의 마음이란 걸 할머니도 아시겠죠? 한가로운 주말 오전 딸 서민정 할머니는 단잠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백세 일개미 이금순 할머니는 잠시 쉬지도 않고 또 두 팔을 걷어붙이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손빨래도 아직 직접 하시네요. 멀쩡한 세탁기도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 때가 있는데 다 치열을 해서 내야지. 때가 빠져야지. 금순 할머니를 누가 말릴까요? 힘들어 일어나. 힘들어 내가 잠깐 엄마가 내가 힘들어서 좀 들어놓더니 또 아이고 또 빨아야 되겠지. 76세면 딸도 쉬엄쉬엄 일을 해야 할 나이건만 이렇게 매번 할머니를 쫓아다니는 게 때로는 체력에 부칩니다. 딸을 힘들게 하려 했던 건 아닌데 일거리가 눈에 보이면 해치워야 직성이 풀리시는 할머니. 괜스레 미안해집니다. 내가 힘들어 것을 좀 쉴라도 쉴 새가 없어 이러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 잠깐 어머니가 뒤 자리 비우시면 또 하시고. 얼렁얼렁 해야 하는데 얼렁 하질 않아 그러지. 얼렁 하지 않아. 아파 죽겠는데. 아이고 할머니 좀 쉬엄쉬엄 하세요. 모녀의 작은 전쟁이 지나고 결국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맞춰주고 마는 딸입니다. 이게 다 할머니가 건강하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빨래가 많네요. 많아요. 많아. 아유 날이 더우니까 땀을 흘리니까 엄마가 막 벗어서 끼는 거예요. 어느 백세 할머니가 이렇게 깔끔하고 부지런하실까요? 좋게 좋게 생각해보려는 딸. 그런데 또 엄마 신발 또 없네. 어디 또 가셨구나. 어디 또 나가셨어. 날도 덥고 좀 집안에 좀 가만히 좀 계시려면 어떻게 이런 눈 돌릴 새가 없어. 어디로 가셔. 아이고 어디 계셔? 신발 없는 동안 또 집에 안 계시고. 이럴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안 계셔, 안 계셔. 백세 어르신이 소리도 없이 사라지시고 말았는데요. 또 밭으로 가신 걸까요? 참 노인네는 땡볕에 가서 일하고. 아이고, 그렇게 말려도. 그렇게 말려도 안 듣고. 아이고, 이런 걸 누가 알아, 누가. 다행히 밭에 계시긴 하는데 딸의 걱정은 아랑곳 않고 또 일삼매경에 빠져 계신 할머니. 예. 농사일에는 다 시기가 있기 때문이라 하시는데요. 들게 뭐 내 순거야죠. 순금은 이제 가래 가서 비가지고 떨어가지고 들기름 짜는 거예요. 그런데 한여름 뙤약볕에 점점 길어만지는 할머니의 작업시간. 딸의 마음이 점점 급해집니다. 드디어 할머니가 계시던 곳에 도착. 그런데 할머니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안 계셔. 아이고 여기도 안 계셔. 저 큰 밭으로 또 가봐야겠다. 저 큰 밭을 가야 돼. 여기 안 계셔. 이런 두 분의 길이 엇갈리고 말았네요. 이렇게 마음 졸이는 숨바꼭질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딸. 작은 밭으로 갔다가 아유 또 저기 와 여기 와 계시구먼. 여기 와서 뭐 하고 계시는 거야 뭐 도대체 이 땡빛에. 어머이 엄마 엄마이 안 들려요? 아유 고만 가 빨리 가자고. 땡빛에 이거 큰일 나요. 쓰러지면 큰일 나. 그래도 갈 때 어디 간다고 나한테 얘기 좀 하고 가요. 아유 아주 지겨워. 밭에 하는 줄 몰라?
엄마는 밭에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딸 속상한 건 생각 요만큼도 안 하고. 아유, 아유, 이걸 뭐 찾아가는 줄 알았어. 어머니, 이제 일 좀 그만해. 어머니, 일 그렇게 하고 싶어? 어? 일이 그렇게 하고 싶으냐고. 놀만, 또 힘이 없어. 힘을 해야 돼. 힘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 힘이 난다는 백세 할머니. 일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셨군요. 일하느라 고되셨을 할머니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는 딸. 오늘 뭘 하시려고요? 이거 엄마 자쪽 끓여드리려고. 자쪽이요? 네, 자쪽. 자쭉은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라는데요. 이리 들어와요. 예, 예. 어, 여기 예. 들어. 이거 좀 찌워줘요. 아, 이거 뭐? 잣. 잣이요? 예. 아, 이걸로. 축하게. 축하시려고? 예. 어. 그러면은 주로 할머님 식사는 이제 죽이나 뭐 예. 스프 이런 것만 하시는 거예요? 누룽지. 누룽지? 예. 아, 누룽지도 예. 드시고? 그럼. 어. 누룽지 끓여서 드리면 구수하고 좋지. 어. 빡빡해야 돼. 주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즐기신다고 합니다. 됐어요. 하루를 했습니다, 제가. 네, 잘했습니다. 아니, 어디 갔다 오세요? 아이고,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아, 네? 상추. 뭐야, 이거 뜯어 오신 거예요? 어. 상추? 상추. 상추하고 이건 뭐예요? 겉절이, 파. 실파. 실파. 겉절이. 겉절이? 아, 겉절이 같은 거 좋아하세요? 밥 먹고. 밥, 식사하실 때. 어머니가 또 이걸 뜯어 오셨네요. 예. 아이고, 겉절이 하시라고. 어? 셀프네요, 셀프. 예. 네? 아, 어. 본인이 먹고 싶은 게 지금 본인이 뜯어오는 거야. 금방 뜯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맛이 지 맛이지. 매끼 채소를 챙겨 드신다는 할머니. 갓 버무린 겉절이도 아주 좋아하신다네요. 어느새 영양이 듬뿍 들어간 잣죽이 완성됐는데요. 100가지 좋은 약보다 삼시세끼 정성을 담은 음식을 잘 차려드리는 것이 할머니의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게 바로 딸의 생각입니다. 나 조금만 줘. 자, 드시지요. 야. 아유, 네, 잘 먹겠습니다. 드셔. 예. 너무 반찬이 없어서 어떻게. 아유,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나는 일을 못해. 죽은 잘 써졌다. 신경 없어. 조금 더 넣을 거야. 아, 고소다. 엄청 고소다. 엄마 단 것도 싫어해. 아, 단 거 안 좋아하세요? 응. 몸에 안 좋잖아, 제 조미료가. 그죠. 그래서 안 넣어. 그런 게 맛이 없어. 김 좀 가져올까? 김가루, 김. 엄마 뭐 드려? 이거 하나 드릴까? 요거, 요거, 상추. 요거 오이. 따님이 옆에서 잘 챙겨주세요. 데리고 있는 게 자식이에요. 멀리 닮은 남이야 남. 한 대 데리고 있는 게 이 소자야. 따님은 얼마 전 효녀상까지 받으셨다네요. 요거 또 죽을 그래도 한 그릇 드셨는데. 그러네. 요거 드시고 또 오늘 얼만큼 일을 하시려고. 또 일해야지. 아이고. 이제 또 충전했어. 어이구, 다 드셨네. 다 드셨어요? 와. 아이고, 대단하죠. 다 드셨다! 딸의 정성이 듬뿍 담긴 건강 밥상도 할머니의 장수 비결이겠죠? 잣죽으로 기운 충전하신 할머니. 역시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웬 괭이를 들고 나오십니다. 대체 뭘 하시려는 걸까요? 갑자기 아궁이 청소를 하시는데요. 어머니, 이게 청소 왜 하시는 거예요? 청소 솥 닦을 거예요. 응? 다 무너졌잖아. 아, 이 앞에가 다 무너졌구나. 그래서 그, 지금 그래. 고치시려고? 어. 고치는 것도 할머니가 하세요? 그건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이쿠, 솥을 번쩍 드러내시는 할머니. 힘이 어마어마하십니다. 단단한 솥걸이 둘레를 깨부시기까지. 다 부실 거예요. 다 부셔야 돼. 다 부셔야 돼. 저 도끼 뿔 좀 줘. 어떤 걸 얻을까? 도끼 아니야? 할머니가 찾으시는 건 다름 아닌 대형 돌망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힘쓰니 힘이 이렇게 장사죠. 아이고, 와, 거침이 없으셔. 굳은 시멘트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야, 아니 백세 할머니가 이렇게 힘이 장사죠? 이걸 다 해모로 막 내리치시고. 대단하시네, 대단하셔. 부셔졌네, 부세요. 꼼꼼하긴 또 얼마나 꼼꼼하신지 일에 빈틈이 없으십니다. 아, 이제 개가 좀 바르면 되잖아. 저도 할머니를 도와드려 보는데요. 그런데 황토에 짚을 섞으시더라고요. 할머니, 여기 지푸라기를 왜 같이 넣으시는 거예요? 힘이 쓰라고. 힘이 쓰라고? 아, 지푸라기가 여기 안에 그래. 있으면은 힘이 쓰라고. 아직도 옛날 방식을 그대로 지키고 계신 할머니. 조상들의 지혜와 할머니의 오랜 경험이 더해진 그야말로 특별한 부뚜막입니다. 드디어 보수가 끝났는데요. 그런데 애초에 이 부뚜막 자체를 할머니 혼자 만드신 거라고 하네요. 이거,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다 만드신 거예요? 어, 그럼. 어, 내가 다 한 거요. 흙 파다가 흙을 개가지고 이런 돌을 놓고 쫙 발랐지. 이렇게 발라. 지금 매로 그렇지. 어. 힘 안 들었어? 힘이 안 들었냐고. 그때만 해도 젊어서 힘 안 들었어. 이거 만드실 때가 할머니 연세가 언제셨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실 때였어요? 이거 만든 지 몇 년 됐어? 몇 년? 10년도 넘었지. 이거? 10년 그런데. 넘으셨다고요? 90살. 거의 90살 가까이 되셔서 만드셨는데 그럼. 그때가 젊으셨을 때라고? 그렇지. 그때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때는 힘 안 들었어요. 힘이 안 드셨어? 아흔이 젊으셨을 때라니 38 저는 아직도 한참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싶습니다. 다 됐어. 할머니가 튼튼하게 수리하신 부뚜막에서 요즘 제철인 옥수수를 쪄봤는데요. 옥수수가 잘 익었나요? 맛있어. 엄마, 와보셔. 이리 와봐요. 그런데 웬일인지 들어가 버리시는 할머니. 계세요? 나와서 이거 잡자. 나와요. 저 마당으로 가요, 얼른. 얼른. 아, 새 들어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챙기시려는 거군요. 계세요? 나와 옥수수 먹어요. 얼른. 이 방, 저 방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없어. 정성 들여 기른 농작물을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건 위중에. 할머니의 가장 큰 기쁨인데요. 위중에 우리 이렇게 뭐든지 하면 있으면 다 나눠 먹어. 할머니가 또 저렇게 나누는 걸 좋아하시나 보네. 응. 남 주는 걸 좋아해 할머니가. 여럿이 먹으면 좋잖아요. 혼자 먹는 건 나빠. 말은 통하지 않지만 옥수수 하나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맛있어요? 맛있다 그래. 크게 하래. 어, 맛있어. 그런데 뭔가를 꺼내오는 외국인. 달라고? 아.
아, 이게 뭐야, 소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옥수수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네요. 할머니도 따라해 보십니다. 다른 나라 문화도 아무런 경계 없이 받아들이시는 열린 마음 정말 멋지십니다. 가진 것을 주변에 베푸는 넉넉한 마음도 할머니의 장수 비결이겠죠? 그날 오후 일개미 이금순 할머니가 또 일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이번에는 바느질인데요. 할머니는 14살 때부터 기생들의 한복을 만들어주며 살림을 꾸려나가셨다고 합니다. 뭐 만드세요? 적삼 만들어. 적삼? 응. 누구 주려고요? 응. 누구 주려고? 딸래. 딸이 주려고. 야, 이걸 직접 이렇게 만드세요 또? 내가 만들어 입으면 좋지. 남이 하는 것보다. 100세의 연세에도 돋보기 하나 없이 척척 바느질을 하시는 할머니. 바느질 잘하시네. 할머니, 제가 여기 실, 여기 바늘, 바늘에 실 좀 미리 껴놓을게요. 할머니의 기대 속에 어디 한번 제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 들어올 뻔했는데. 아우! 아, 안 들어가. 다시 한번 초집중! 할머니 잘 끼셨는데. 이제 봐. 할머니 좀 껴보세요. 아이, 참, 어렵네. 그런데 단번에 끼우시는 할머니. 끼셨어? 오, 아이고. 아유, 이게 보이세요? 바늘구멍이? 아이고. 아, 이게 젊은 사람들 끼기 힘든데. 바늘구멍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끼셨어? 끼죠. 어떻게 끼셨어? 여기서 놀라긴 아직 이릅니다. 어머니, 이거를 엄마가 다 만들어준 거야. 손으로 꼬매서. 아, 이거 직접 이거 만들어준 거야 할머님이? 아유, 이게 되게 여름에 시원하거든. 이게 집에서 다 꼬매가지고 이거 봐, 이거 꼬매서 해준 거야. 그 여름 애들 한소대 같은 거 이런 거 다 손으로 꼬매주고 하나도 나무 손 안. 이 원피스, 원피스도 만들어줬어 나를. 원피스도 만들어줬어. 예, 이제 딴 애가 이제 사다가 입었어. 그럼 부러워서 엄마 나 저 간다고 좀 해줘, 간다고 좀 해줘 했냐 그랬더니 손으로 이제 그걸 만든 거야. 하나 사주시지. 왜 만들었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어디 할머니 솜씨 한번 구경해 볼까요? 아우, 고우셔라. 옷이 이뻐요. 네. 오. 이것도 다 내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더 눈을 뵙기 전에 내가 내 솜씨를 해 입는다. 그래서 정성 들여서 만드셔가지고 직접 해 입으신 거예요? 여기 박은 거라고 여기 다. 여기 박음질이? 응, 손으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사람들이 들이다보면서 아니래. 할머니 한 거 아니라고? 이거 어디서 산 거라고? 거짓말한다 그래 여자들이. 거짓말한다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탓에 꽃다운 14살에 시집을 오셨다는 할머니. 그 후 가진 고생으로 팔남매를 잘 길러내신 할머니는 올해 초 건강하게 100세 생신잔치를 맞이하셨는데요. 할머니, 딸 나이가 몇이에요? 76? 예. 뭐, 할머니지. 엄마 할머니라지 마. 청년이라 그래? 그럼. 엄마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늙을래도 못 늙어. 늙지 마.
엄마가 있는데 내가 늙어봐 보기 싫잖아. 그렇죠. 남이 볼 때 그럼 어머니 봐도 딸이 더 늙었어 그래봐. 그 무슨 창피해. 그렇잖아. 그래 뭐해.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그거 욕이야. 다 같이 오래 사셔야지 할머니. 안돼 그지 안돼. 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 엄마 언젠가 누구든지 다 가. 그렇게 가야지 소리 하지 말고 건강하게 기분 좋게 살아야지. 가야지 하면 내가 속상해. 건강하게 엄마 내가 이렇게 잘할 테니까 그래. 맨날 끌어안아 드릴게. 그래. 이렇게 해달래 했는데 그걸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엄마 오래 사니까, 응? 그래. 그래. 드라마에도 나오고, 이 세상 사람이 다 보고. 그래. 아주 그냥, 응? 이렇게 뜨는 거야, 뜨는 거. 건강하세요, 응? 한 세월 열심히 일만 하며 사셨다는 할머니. 어쩌면 그게 습관이 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부지런히 또 하루를 시작하시는데요. 아직도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이라고는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했는지 살다 보니까 100살이 됐는데 그게 다 내 맘띠 내가 다 어? 머리도 감고 빗고 다 하지. 언제나 깔끔하게 자기관리를 하시는 할머니.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고아 보이고 싶은 마음은 똑같으시답니다. 엄마, 아이고, 나도 여기 있네. 에? 사진에 이쁘게 보이네. 이뻐? 어, 이뻐. 곱게 단장하고 어디론가 가시는 할머니. 또 어디 가시려고요? 밭에. 밭에? 밭에 가서 뭐 하시려고? 가봐. 제 옆에서 그럼 오늘 좀 도와드리면 되겠네요. 네? 뭐야? 저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내가 심은 거야. 아, 할머니가 심으신 거예요? 저기 옥수수? 비옥이잖아. 아무것도 없던 땅도 할머니 손만 거치면 풍성한 보물밭이 됩니다. 이 모든 게 80년을 훌쩍 넘는 할머니만의 농사 노하우 덕분인데요. 잘 넘어가시네. 어, 그래. 이걸 놔두면 이렇게 커서 못 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야지. 저 부실부실할 때 태야지.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땅이 좀 질구나. 아니 왜 풀이 이렇게 질기냐? 왜 이렇게 질겨? 아이고야. 풀도 잘 자라네 그냥.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팔이 좋아야지, 신이 좋아야지. 제가 아, 착착 비에. 잡고 그냥. 착착착. 그래. 착착. 잘 하고 있어요? 예. 네,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일할 때 가장 행복하시다는 할머니. 파릇파릇 봄배추는 찻잎을 오기만 기다리고. 좋다. 오개가 친.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만 기다린다. 알았어. 이런 노래는 어디서 뭐 농사... 나영사 계속하시네. 심리호에 알았어.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영흥 호보리 민미친. 아이고. 그런데 그때 비가 좀 오는데 비가? 비 와 비. 비와요. 가야지. 갑니다. 아유 할머니
오늘 일 많이 못하셔서 어떡해요. 아이고 이거 웬일이야. 늦었나요 세탁이. 등산 쓰시고. 어머니. 야. 아, 비 온다고 마중 나오신 거예요? 그럼. 등산 가지고 마중. 등산 가지고. 근데 늦었네 내가. 왜? 좀 더 빨리 와야 하는데. 늦었어. 뭐 가져오신 거예요? 차참. 아. 천천히 집에 가 먹어. 아니 뭐 어쩔 수 없네. 일은 저기 밭에서 하고 새참은 집에서 먹고. 이것도 맛있네. 밭이면 어떻고 집이면 또 어떻겠습니까? 두 분이 함께라는 게 중요하죠.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비에 할머니 마음도 개운해지셨는데요. 저까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이제 새참을 맛볼 시간. 엄마 감자 맛있어요. 건배. 건배합시다. 건배하세요. 아, 일하고 먹는 거랑 이게 맛있네. 그럼 맛있어. 요거 좀 드세요. 어. 감자 드세요. 감자가 들어. 네. 소박하지만 정이 가득한데요. 드시는 거네 그냥. 할머니 저기 밖에서 일하실 때 이렇게 사찬 같은 거 잘 챙겨주세요. 모시고 와서 밥 드리려면 시간이 더 걸리지. 어. 그렇게 얼른 발진 가시라고 막걸리하고 막 준비를 해가지고 가족 가는 거지. 가서 먼저 얼른 막걸리 드리고 잡수면 요기도 되고 발진도 풀리지. 이 막걸리 힘으로 팔남매를 다 키우셨구나. 막걸리 안 먹자고 맹세하였던 술은 술술 잘 넘어가고요. 찬물에 냉수는 기침은 내긴다. 항상 즐겁게 살아가시는 것도 할머니의 장수 비법입니다. 아이고 어머니가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잘 노는 왕언니네. 잘 노는 왕언니. 그런데 할머니는 일만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부터는 취미생활까지 시작하셨는데요. 일에 바빠 배울 엄두도 못 냈던 것 바로 한글 공부입니다. 그렇죠. 한자 한자 또박또박 눈에 담고 마음에 담아봅니다. 구자 아, 야, 어, 여, 오, 여, 우, 유, 으, 이, 어. 가이겨, 거이겨, 고이겨, 구이겨, 그이기가. 그럼 공부를 하면 이제 이름자도 알아보고, 이제 뭐가 알아보지, 예? 근데, 어릴 때, 어릴 때는 안 가르쳐줘서 몰랐어. 근데 지금도 안 가르쳐줘 몰라. 아직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을 겁내지 않으시는 할머니. 한글을 배운 후 생긴 가장 큰 변화는요? 밑에 그렇죠. 예. 이렇게. 그렇지. 아이고 성공. 이름을 몇 년 만에 쓰신 거예요? 네, 작년부터 냈어. 작년부터? 그러면은 99세 때 그때 처음 이름을 쓰신 거예요? 아, 처음에 이름 썼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 그 기분이 어떠셨어? 기분이? 기분이 좋았지. 내가 내 이름을 이래 쓰나. 99년 만에 처음 써본 이름 석자 이금순. 세월이 더해져도 결코 잊혀지지 않을 소중한 기억입니다. 공부를 하면 애들 이름도 좀 쓰고 그래야 하는데. 아드님, 따님 이름 쓰는 게 이제 다음 목표. 누가 뭐라고 하면 그 아무게다 하고 가르치자. 애들
자제분들 이름도 익혀야 하고 매년 해오던 일들도 해야 하시니 백세 할머니 아무래도 아직은 쉬실 때가 아닌가 봅니다. 어? 이건 또 뭔가요? 양배. 양배? 응. 이건 양배예요. 왜 꺼내놓으셨어, 요거를? 이거 말릴라고. 말릴라고? 연세가 드셨다고 삶을 안주한 적 없습니다. 백세라고 그 끝을 생각하고 사신 적 없습니다. 항상 오늘을 가장 열심히 사시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할머니에겐 오늘 할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머니! 이거 볕에다가 왜 말리시는 거예요, 지금? 볕에? 바싹 말려놔야지. 네. 벌레가 안 나요. 벌레 안 나고? 이거 언제 심으시려고? 왜 내년에. 이건 내년에. 내년 이맘때쯤에도 할머니는 콩밭에서 한창 김을 메고 계시겠죠? 따님은 또 쫓아다니시고 말입니다. 할머니 앞으로 소원 있으세요? 소원. 소원? 살다가 자는 걸음에 자손들 귀 안 제끼고 자는 걸음에 가만 고만이게 돈도 소양없어. 그냥 아무것도 건강하게 뭐 다른 욕심도 없으시고 악착같이 살아야만 했던 젊은 날들을 다 보내고 이제는 가벼운 마음만 남아 홀가분하시다는 할머니. 더 일도 더 하셔야지. 내년에 또 씨 심으셔야 되고 에? 잡초도 뽑으셔야 되고 그러려면 더 건강해야 되죠. 예?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셔야 돼. 예. 내년에도 매일매일 주어지는 선물 같은 시간들에 감사하며 또 하루를 살아가십니다.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먼저 이거는 할머니, 할머니 선물. 선물. 엄마. 엄마. 이게 뭐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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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쁘다. 아주 마음에 들고 참 이뻐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딱 맞아. 밑팔도 길고 아주 제대로 됐는데. 웬 젊은 처자가 여기 와 있어 그런 거 아니야? 나 아직 안 늙었다. 아주 이뻐. 항상 아쉬운 작별의 순간입니다. 가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라고요. 네, 어머니. 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네. 아유, 잘 어울리세요. 너무 이쁘죠? 아, 진짜 그냥 가서 서운해, 서운해. 할머니, 101세, 102세 때도 지금처럼 환한 미소 보여주실 거죠? 그때 뭐가 그리 좋았는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그래도 아들이 좋지 딸이 좋겠어. 엄마, 엄마 좀 아들한테로 가. 아니 아들이 좀 가봐 한번 가 살아봐 얼마나 좋은가. 엄마 이제 나한테 찍혔어. 딸이 좋아. 딸이 좋다고. 딸이 좋아.